학교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자, 음악을 틀어라. Let's go tour. 숨어있는 플레이리스트를 꺼내갖고 그냥 우리 쇼다노는 듣고 있는 쇼다노들의 고막을 훔쳐갖고 고막을 탈탈 털어버리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음악이 멈추지 않아요. Never stop the music. 오케이? 자, 30분 내내 고막이 쉴 틈이 없어요.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귀여운 아기 태양이. 우리 이 친구 별명이 아기 태양이에요. 고자극 섹시미를 탑재하고 어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랩, 연기, 예능 전부 만점인 완벽돌 이진현! 잘생겼다! 와우! 컬투쇼의 마지막으로 출연했던 게 벌써 2년 전쯤입니다. 2년 전. 오랜만에 우리 쇼 여러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진혁입니다. 뭔가 2년 반 전과 다르게 좀 어른스러워졌다는 느낌이 있어요. 목소리도 그렇고. 아, 그 섹시 컨셉이라서 좀 잡고 가고 있어요. 잡고 가는 거예요? 좀 컨셉을 힙하고 가는 약간 붕 떠 있었는데 그 느낌. 저는 안녕하세요 이진혁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섹시 컨셉이기 때문에 섹시 컨셉이기 때문에 괜히 섹시한 거 잡아보고 잡아보고 갑니다. 네. 이야. 요즘에 뭐 가수 활동은 뭐 기본적이고요. 드라마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라디오에 뮤지컬에 막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바쁘죠? 아, 네. 많이 바빴던 시기가 있었는데 특히 이번 앨범 준비할 때 드라마도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그게 정신없었겠다. 그게 좀 정신이 많이 없었죠. 아, 동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멀티플레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정신이 많이 나가긴 해요. 많이 어지럽긴 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자, 고막을 털어라. 오늘 일단은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진혁이 신곡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홍보하시죠. Crack! Crack! 아, 일단 이 Crack은요, 첫눈에 반해서 마음에 크랙이 생겼는데 급이 갔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어쩔 줄 몰라하고 이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네. 어떤 곡이에요? 풍이 어떤 곡이에요? 풍이요? 살짝 그런 좀 댄스고 좀 팝 느낌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좀 비트가 좀 많이 세요. 그러니까 이 컨셉 자체만 봤을 때는 뭔가 발라드 느낌도 나야 되고 할 텐데 그렇지, 그런 느낌이 아니고 좀 강렬하고 섹시한 느낌이 더 많이 가미된 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랑에 빠지면 정신이 없죠. 그죠. 사실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류 중 하나를 표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아, 그 충격적인 그 사랑에 빠졌을 때 그 느낌이 잔잔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죠. 막 이렇게 와 요동치잖아요. 요동치잖아요. 아,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제 섹시미를 장착을 하고 한 거예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목소리를 이렇게 깔고 가는 겁니다. 예, 섹시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느낌을 이렇게 좀 다운되게 목소리를 좀 무게 있게 가는 건 어때요? 네, 무드 있게. 예. 무드 있게 가는 거죠. 괜찮죠. 그런 거 좋아해요. 어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계속 내려가요. 근데 진혁 씨 이번에 나온 크랙이란 노래의 킬링 파트를 좀 알려주세요. 아, 킬링 파트요? 이게 죽여버리는 거죠, 그냥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부분. 킬링 파트라고 생각하는 데는 오야야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야야야 이 부분. 오야야야. 네,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이제 안무가 있는데 안무가 이런 웨이브를 하면서 하는 그런 포인트 안무가 있어요. 오야야야. 야, 그러면 직접 한번 보여달라고 하는 예. Please show us your killing point. Yep. 잠깐. 그 보여드릴 수 있는데 포인트가 두 개예요. 두 개, 하나 더 그럼. 하나는 크랙이라고 그 가사에 맞춰 I got that crack, crack, crack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부수는 듯한 안무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부수는 춤이 아니고 어. 이름을 그 바텐더 춤이라고 지었어요. 아, 살짝 흔드는 칵테일. 듯한 느낌으로 칵테일을 섞는다라는 어. 느낌으로 지었으니까요. 칵테일 댄스. 여러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어 멋있다. 키 큰 거 봐. 어 멋있어. 아 키가 저렇게 크고 머리도 작고 잘생기고. 자 음악 나오겠습니다. 와 이게 그 겨드랑이 속으로 손이 들어가고 이렇게 이거 무슨 춤이에요? 이거 겨털 춤이에요? 뭐? 아, no, no, no. 그 뭐라 그러지? 좀 우야야 그냥 좀 아, 거기가 우야야구나. 우야야. 우야야. 잡는 느낌. 야, 우야야. 너무 겨에 되시면은 안 되고요. 좀 밑으로. 감싼다는 느낌. 아, 감싼다는 느낌으로. 너무 겨에다 대면은 어. 많은 분들이 겨에 잡고 대시더라고요. 사실 여기 팔에다 대는 건데 팔에다 됩니다. 예, 네, 팔에다 대는 건데 겨에 잡고 대셔 가지고 그럼 그냥 겨털이 날리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예, 네,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근데 이걸로 화제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겨털처럼 표현하신 분이 지금 태기 선배겠죠. 아 처음이에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 아, 공식적으로 저 우리 컬트쇼에서는 이 겨털을 매생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매생이 춤. 매생이 춤. 만들어드렸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어디 가서 매생이 춤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예 이거 컬트쇼에서 지어주셨는데 김디가 매생이 춤이라고. 야야 와. 컨셉이 확 바뀌네요. 야, 이게 이미지 자체가 완전 달라진데 어떻게 하죠? 아 이거 어디서 웃기고 싶을 때 한 번씩 써먹어. 아예예 예. 섹시 미드로 가다가 예, 예. 개그형으로 한번. 개그형으로 예. 예능형으로. 자 일단 그러면 리진혁 군의 신곡 이거 완곡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크랙. 아 저희가 지금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면서 음악을 좀 들었는데 너무 멋있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와. 진혁 군의 이제 그 초창기 이제 봤을 때 천진 난만하고 발랄하고 그런 느낌보다는 맞아, 진짜 맞아. 남성미 섹시미가 그냥 물씬 풍기는. 왜 그래? 왜 웃었어? 아 되게 어색하네요 제가. 아 중압감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어색하네요. 막 어깨가 막 무겁고. 컨셉은 컨셉이니까. 예. 아 근데 그 천진 난만한 그 느낌은 아직도 잘 가지고 그럼요. 있습니다. 예. 그것도 매력이에요 당신. 그럼요. 예. 아 저희가 지금 생방송이 아니고 녹음 방송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 실시간으로 문자는 못 받아요. 근데 실시간으로 방청객들의 문자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눈앞에 앉아 있는 이분들이 문자를 주셨는데 아 아무래도 그 방청객 중에 유부녀로 추정되시는 분들이 예. 문자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예, 빨리 반응 문자 보내세요. 지금 노래 어떻고 진영이 실제로 보니까 어떤지. 자 004 하나님. 어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내가 왜 일찍 결혼했을까 그래. 응원해요. 어디 계세요 004 하나님. 아 저분이 보낸 문자예요. 아 근데 가장 반응을 열심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감사해요. 야 저분께 선물 하나 줘요. 아 예. 자 여기 뽑아놨으면 됩니다. 자 004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진혁씨의 선물은요 바로 아, 꽝이에요. 꽝이에요. 아, 꽝이, 꽝입니다. 꽝이에요. 아. 도저히 두 분은 연결될 수가 없어요. 아 죄송. 사랑을 드릴게요. 아. 야. 자, 563 하나님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네, 563 하나님 우리 아들 초6인데 비주얼 진혁씨처럼 키울래요. 비결 좀. 오. 아 여기 계신. 예, 이분의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아 지금 학교 간 거. 아 학교 가셨구나. 예, 학교 가야죠 지금. 아 그쵸. 안 그러면 째고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초등학생이 한 3명 정도 와 앉아 있어요. 그니까요. 그래서 여쭤본 예, 거예요. 체험 학습으로 이제 와있겠죠. 아 근데 잘 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딱 느낌이. 예. 키가 몇이에요 지금? 제가 85입니다. 아 언제부터 키가 이렇게 컸어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1학년 초반에는 160이었어요. 진짜? 네, 160이었고 그래서 사실 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 한의원. 좀 가만히 있어봐. 얘기 좀 끝까지 듣고. 한의원? 주사. 아니 근데
제가 160대 아 160이었고 이제 야, 근데 고1 말 때 180까지 컸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에도 아직까지 튼살이 좀 있어요. 1년에 20cm가 큰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게 저희 가족들, 친구들 그 순간에 다 느꼈어요. 어, 너 얘만 혼자 올라가는 거야, 계속 이러고. 그때 당시 제 친구가 187이었는데 어. 갑자기 걔가 원래는 제가 160이었으니까 작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더니 같이 이렇게 등교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쓱 봤거든요, 저를. 보더니 어, 야, 너 뭐냐? 왜 눈높이가 맞냐, 나랑? 이게 된 거예요. 그 수준을 어느 순간 다 같이 느끼던 그 날이 있었어요. 저도 느꼈고. 예. 네. 우리 같이 있는 사람들 잘 못 느끼는데 1년 안에 20cm가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네. 우리 아들이 딱 그 나이거든요, 지금. 아. 5일이에요, 지금. 크실 수 있어요. 아. 네, 크실 수 있어요. 지금 딱 170인데. 그러면 190이 되는 건가요? 아, 근데 제가 한의원에서 한의원에서 진단을 받아 봤어요. 근데 191까지 큰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또 그런 심리 테스트가 있잖아요. 그치, 뭐. 키 심리 테스트를 한번 봤는데 거기서도 191까지 큰다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가 있구나. 네, 근데 그래서 그렇게 크면은 데뷔를 못 해가지고 너무 커. 190. 네. 딱 185 딱 좋아 지금. 그래서 살을 좀 찌우려고 했는데 왜냐면 제가 160 몸무게에 185 몸무게가 그대로 갔었단 말이에요. 아, 너무 깍 말랐겠구나. 네. 그때 한의원을 갔는데 살 찌우는 약을 먹었는데 부작용이 키가 크는 거라서 5cm가 더 자란 거예요. 부작용이에요. 예, 네, 그게 부작용이 부작용이 신장 키 크는 거래요. 예, 네, 살이 찌우려고 했었는데 그 찌긴 쪘어요. 근데 162kg 와, 돼가지고 야, 지금도 네. 지금 아주 슬림한 상황입니다. 이따 가실 때 한의원 전화번호 좀 주고. 예,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고막을 좀 털어보도록 하죠. 이제부터 우리 진혁 씨가 직접 손수 골라온 노래들로 여러분의 쇼다운들의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털송 노래 주세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이 노래는요. 그 45rpm의 즐거운 생활이라는 노래예요. 아, 유명한 노래죠. 이 노래는 사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그럼요. 예. 이 영화 OST에도 썼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운동을 할 때 자주 듣는 노래입니다. 아, 운동할 때. 즐겁게 운동하기 위해서. 노래가 즐겁잖아요, 원래. 예. 재밌어요, 노래가. 근데 사실 이 선곡을 할 때는 뭔가 아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 전혀 모를 텐데 이걸 내가 괜찮아. 당신이 아이들한테 이 노래를 아는 문을 열어주는 거죠. 아, 맞아 맞아. 예예예. 예. 좋은 노래예요. 한번 좋은 노래. 들어보세요. 들어봐요. 네. 애들이 듣기에도 좋게 굉장히 재미나고 유쾌한 노래. 네, 맞아요 맞아요. 어떤 운동을 주로 많이 해요, 혼자? 아, 저는 사실 좀 이제 밸런스적인 운동을 많이 해요. 밸런스? 그냥 좀 이제 제가 살도 안 찌고 근육도 안 쪄요, 제가. 그래서 그걸 잘 안 생겨. 네, 그래서 사실 밥을 되게 많이 먹는데도 좀 잘 이게 식단이 잘 안 맞는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부모님들 제일 싫어하는 말이죠. 밥을 한 마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제가 밥을 멈추면 왜 멈추니? 계속 먹으렴. 그러면서 계속 퍼주시거든요. 너 이제 그만 멈춰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죠. 그렇게 먹죠. 예. 야, 근데 되게 많이 먹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먹어봤어요? 한 번에 먹을 때. 제가 그 키 크던 그 시기 전성기 때는 피자 라지 두 판. 피자 라지 두 판을 혼자 먹었었고요. 내 얼굴 두 판을 먹었네. 내가 얼핏았어요. 저 별명이 얼굴이 피자 라지 사이즈. 예, 그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편의점 도시락 여섯 개. 그때 당시. 지금은 그렇게 못 먹어요. 지금 많이 줄었어요. 와. 많이 줄었고. 그리고 잘 먹어야 잘 큰다는 거야. 성장기에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뭐 그때 당시에는 일곱 개씩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등교해서 2교시 때 그 매점 있잖아요. 매점 있죠. 매점에서 빵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리고 점심 먹고. 그리고 6교시에 빵 사 먹고. 빵 사 먹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밥 먹고 그 회사 가서 밥을 또 먹어. 네, 밥을 또 먹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 할머니가 살찌라고 스테이크를 구워서 주무세요. 구워주시고 주무세요. 그럼 11시에 들어와서 그걸 먹고 자요. 스테이크를 먹고 자. 와, 정말 계속 먹네.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근데 살이 안 쪄가지고. 살은 안 찌고. 네, 그랬어요. 나이 들면 살이 찝니다. 아, 나이가 들면. 나도 어렸을 때 살이 안 쪘어. 진짜요. 다들 A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 살이 안 쪘어요, 진짜로.
근데 이제 어느 중간 서른 중반 이후가 되니까 먹는 대로 막 이렇게 살로 가더라고. 아. 그렇더라고. 그래서 머리도 커지고 막 그러더라고. 진짜 작았어요 머리. 머리는 그래요? 머리도 그렇게. 너 표정 왜 그러니? 아 궁금해. 아 진짜 궁금해서. 예. 아, 머리는 타고나는 겁니다. 아 예. 어 우리 박서연 박산다라 씨가 하는 너튜브 채널에 입맛 없는 누나들에 거기 나갔었죠. 아 제목을 잘 바꾸셨네요. 예예. 예. 네. 어 이 두 분 다 워낙에 아주 그냥 깨작깨작 드시는 분으로 유명하신데. 그죠. 어 워낙 진짜 근데 다른 분들이 그거 보시면서 아 저 너무 컨셉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 근데 진짜 그분 진짜 적게 드시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먹어 그분들은. 진짜 적게 드시는 건데 왜냐면 제가 산다라 누나랑 개인적으로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누나가 밥을 사주신다고 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누나가 정확히 기억나요. 그 대패 삼겹살을 구워서 먹었는데 누나가 그래도 많이 드셨어요. 1인분, 2인분을 드시고 저 혼자 4, 5인분을 먹어가지고 그 생각보다 많이 먹었네 산다라가. 네, 많이 드셨는데 이제 제가 많이 눈치가 보였죠. 이걸 내가 사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솔직히 제가 저 혼자 4, 5인분을 먹었는데 양심상 네, 사는 사람이 조금 먹었는데 그죠.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사람. 말씀을 드렸죠. 누나 이건 아닌 것 같다. 나중에 다른 걸 사달라. 이건 제가 내고 가겠다. 내고 갔었죠. 네, 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 두 번째 고털성을 들어볼 거예요. 아, 이 노래는 우리 진혁 씨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놀 때 틀어놓는 곡이래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아 이거군요. 이제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라는 곡입니다. 피치스. 아, 복숭아 아스. 그러니까 훅 파고드네요. 진짜 멘트가 파고드네요. 역시 선배님. 예예, yeah, come on. Get at it. 아 근데 이 노래가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잔잔한 느낌인데 계속 귀에 이제 맴도는 노래이긴 해요. 맞아요. 굳이 이 노래를 틀어놓은 이유가 아 일단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잔잔하잖아요. 잔잔해요. 근데. 잔잔한데 계속 들리고 그 이 배경의 느낌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사실 노래는 잘 안 틀어놓긴 하는데 근데 만약에 좀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야 너무 적적한데 좀 노래 좀 틀어놓으면 안 되냐? 그러면 깔려있으면 좋겠다. 아 또 얘 뭐 노래를 틀어 하면서 이제 딱 이거 틀어놓으면 저스틴 비버 뜻도 형 그치 틀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또 기뻐해요 그러면서. 그럼 이거 하나 틀어놓으면은 그냥 분위기가 좀 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무조건 트는 곡이 아 저스틴 비버의 피치스. 네. 근데 여기 약간 이렇게 리듬을 타게 돼요. 왜 됐지? 아, 리듬을 타신 거였어요? 아 리듬. 아 저 옆구리가 간지러우신 줄 알고 옆구리가 계속 간지러우신 줄 알고. 네. 약간 식욕도 땡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할 것 같아 이 노래 틀어놓고. 아 맞아요.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예요? 아 제일 친한 친구요? 연예 우리가 아는 그 연예인 중에 우리 사실 많은데 지금 꼽자면 최근에 이제 찬원이 이찬원 이찬원 군 네. 오 이찬원 군 진 찬또배기 찬또배기 예예 그 친구랑 친하죠. 예, 예. 아, 그 친구도 되게 그 나이스하더라고요 친구가. 아 착해요. 되게 착하고 나이스하고 그리고 그 친구가 사실 이 집에 초대를 하면은 이렇게 요리를 해준단 말이에요. 아 본인이 초대됐는데 요리를 해준다고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본인이 그, 요리를 해줘요? 네 본인이 직접 요리를 해줘요. 근데 제가 갔을 땐 한 번도 안 해줬었거든요. 한 번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제가 늘 가는 날마다 시킨 거예요. 어쩌다 보니 그래서 그때 얼마 전에 방송에도 나갔었는데 그날 처음 먹어봤어요 그 집밥을. 어때요?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요리 잘한다고 소문났어요. 진짜 요리를 잘하고 나중에 놀러 왔을 때 다른 걸 더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네가 집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워낙 바쁘니까. 아, 그렇지. 매번 전화하면 어디야? 그럼 나 지방이야. 그래. 그럼 오늘도 니네 집은 못 가겠구나. 그래 알았다. 그럼 끊죠. 아, 차량 군이 진짜 뭔가 그 뚝배기 같은 사람 같아요. 그렇게 표현하니까 인간적이고. 네, 인간적이죠. 털털하고. 네, 맞아요. 그리고 되게 예우 좀 중시해요. 예의 중시라서 되게 저도 친구지만 가끔씩 본받을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친구인데 본받을 만한 친구는 진짜 친구 멋있는 네, 친구죠. 멋있는 친구예요 진짜. 찬원 씨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진혁 씨는. 그랬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나오면 물어볼게요 제가. 제발 물어봐 주세요. 진짜 궁금하네요. 알았어요. 네네. 자 노래 쭉 듣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다음 곡은 진혁의 열정을 120%로 끌어올리게 만드는 곡을 선곡해왔다고 합니다. 바로 음악 나갑니다. 어, 요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아, 이 노래는 콜드플레이의 하이어 파워라는 곡인데 이 노래를 제가 선정한 이유가 이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댄서분들이 한국 댄서분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한국 그 아 지금은 팀 이름을 지금 살짝 까먹었는데 네. 그분들이 지금 하셨어요. 그 범 내려온다 팀이었을 거예요. 그 댄서분들 앰비규어스 아 맞아 네. 아마 그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이제 그런 유튜브 형식의 아 너튜브 형식의 그 안무들이 점점 뜨다 보니까 이제 콜드플레이한테도 콜이 왔구나. 콜이 오신 것 같아요. 콜이 왔어. 콜드플레이한테 콜이 왔더라고요.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어디서 많이 팬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와 역시 이게 한류다. 딱 느꼈죠. 그치. 네, 네. 헤이 댄스도. 아, 그러네. 느낌이 딱. 네. 맞아. 어, 뒤에 지금 저도 보고 있는데. 와. K-POP, K-문화. 거기다가 이제 댄스까지. 네, 댄스까지. 아, 좋다. 나아가는 거죠, 쭉쭉. 진혁 씨가 열정 꿈나무였다고 연예계 열정맨의 계보를 잇고 싶다고 하는데 어떤 그 계보라고 볼 땐 난 저 사람의 열정 정도는 내가 따라가고 싶다 하는 연예계 계보가 있어요? 계보요? 아, 지금 근데 사실 누구라도 아시는 분인데 그 이제 강호동 선배님. 예. 너무 열정적이시죠. 예. 쉽지 않는 열정 예술자. 예, 열정적이시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 열정들을 따라가다 보면서 아 그러니까 그 열정이 일에 대한 열정인 것 같아요. 그럼요, 일에 대한 열정. 이 일에 대한 열정을 멈추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갈망 때문에 형을 고르신 그 선배님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최근까지도. 딱 느꼈던 게 이제 제가 최근에 이경규 선배님이랑 낚시를 갔었어요. 그 프로그램에 네, 프로그램에 예, 예. 같이 팀이 됐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경규 선배님이 말을 많이 하지 않던가 많이 잡던가 많이 잡으면은 말을 많이 해도 된다 이러셔가지고 많이 잡았죠. 많이 잡아서 제 분량을 땄죠. 예. 배치 따고. 예. 아 배치 못 땄어? 이게 언제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이거는 일요일 날 나갑니다. 이게 일요일 날 나가면 VCR 보고 언제 나갈지 모르는 거지 지금. 예예 예, 지금 까먹었어요. 추석 때 나갔어가지고. 예 여하튼간 뭐 우리는 좋은 겁니다. 예예 예. 아 스포가 되니까요. 우리는 좋은 거예요. 저만 좌불안석에 앉아 있죠 지금. 저만 지금 가시방석에. 야 예. 쪽쪽 잘 빨아먹었다. 야, 빨렸다. 야, 빨렸다. 제대로 빨렸다 이거. 그래요. 근데 이제 워낙 열정적인 친구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도 네. 진혁 씨의 그 예능을 향한 또 열정. 네, 네, 그렇죠. 예, 또 그래서 너무나 열정이 과해서 민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민망했던 적이요. 자기도 모르게 열정적이다 보니까 민망하네 이런 열정이 있어. 민망했던 적 사실 그 순간은 몰라요. 아. 그 순간은 민망하진 않거든요. 나중에 남아 있죠. 혹시 나중에 이게 보면은 아 내가 왜 이랬을까? 진짜 내가 왜 이랬을까? 아 너무 그리고 너무 아쉽다 하는 무대들도 많고 그랬었죠. 아 그리고 그 몬스타엑스의 IM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네네. 그 친 제가 몰랐는데 데뷔 초창기 때 제가 그 친구랑 매번 대기실에서 얘기를 할 때 자꾸 제가 그 친구한테 프리스타일 랩을 하자고. 방송국에서 프리스타일 랩을 하자고.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그 TV에 어디서 찍히지도 않는데. 아 그냥 대기실에서. 그래서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할래? 배틀을 하자 그런 거야 그러면? 계속 프리스타일 랩을 하자고. 근데 진짜 솔직히 인정할 건 IM은 랩을 진짜 잘해요. 아, 잘하죠. 랩을 진짜 잘하고 솔직히 리스펙하고 작품성이 되게 뛰어난 친구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랩을 하는 친구가 없었어요. 제 주변에 멤버들 말고는 제 주변에 없었고 그리고 다른 타 친구가 생겼는데 타 멤버의 친구가 타 그룹의 친구가 생겼는데 이제 그 친구가 랩도 하고 동갑이다 보니까 신나가지고 대기실에서 야 프리스타일 랩 한번 할래? 랩을 잘해요? 진혁 씨가? 아 그냥 하죠. 아 그냥 하죠. 그냥. 아 그럼 여기서 한번 해봐요. 제가 비트를 드릴게요. 아, 갑자기요? 네. 아, 프리스타일 랩을 왜 IM한테만 하자 그래요? 컬투쇼 나와서 진정한 프리스타일 랩을 제가 들 테니까 어떤 비트도 가능하죠? 프리스타일이니까. 와 연습 안 한 지 4년이 됐는데
갑작스럽게 상당히 suddenly 한 프리스타일 랩이 너무 좋죠. 예. 어 갑자기요? 예 예. 아 진짜요? 와. 멋있게 drop the beat, drop the beat. Come on. 아 예. 아 예. 어 갑자기. 야, 여기 아, 볼륨 좀 높여주세요 안쪽에. 예. 예. 아, 갑자기. Come on. Come, muddy, come on. 야 예 예. 에이 투스칼츠 컬트 쇼 내가 왔다 바로 오지 낸 이진혁 에이 내가 미안하다 창균아 내가 괜히 프리스타일 랩 해보자고 한 6, 7년 전에 얘기했었지 근데 많이 어색했었어 지금도 많이 어색해서 방청객이 40명이나 되는 와중에도 나는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지 이건 랩이 아니지만 그냥 계속해서 태토 태고 있어 민망하지만 오, 잘한다. 이게 내 프리스타일 랩 오케이 야 래퍼가 아닌데 아 래퍼예요 래퍼예요 근데 아, 예. 프리스타일 랩이 진짜 어렵거든요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저기 뭐 래퍼들이 올 때 프리스타일 랩을 한 번씩 제가 시켜보거든요 근데 거의 뭐 수준급이에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한해 알아요, 한해? 한해 알아요. 아, 알죠, 알죠. 한해 씨보다 잘해요, 지금. 예? 아니, 우리 고정 게스트예요, 한해 씨는. 욕 먹어요. 제가 욕 먹어요. 아니, 한해도 인정할 거예요, 이거 들으면. 예, 예. 진짜 한해 씨랑 한 번도 뵌 적이 없거든요. 어, 그래요? 근데 정말 죄송스럽네요. 내가 나중에 한해 왔을 때 그거 예. 한번 들려 드릴게요. 야, 너보다 낫지 않냐? 내가 이제. 아, 감사합니다. 예. 잘했죠, 우리 좀. 네, 아. 자, 우리 진혁 씨가 나온다 그래서 문자를 이제 보내신 분들이 계신데 몇 분 소개해 드릴게요. 3700. 진혁 씨. 저도 이거 본방 사수했거든요. 아, 네. 야, 드라마 왜 오수제인가에서 아이돌 출신 PC방 사장님으로 나와서 너무 귀여웠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그 조사나 이런 거에 되게 도움이 됐죠. 자료 조사할 때 PC방에서. 아, 맞아요. 아, 연기도 잘하던데.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근데 이게 왜 오스제인가가 진짜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죠 드라마가. 너무 잘 됐고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아 여기 다들 이렇게 최고 해주시는데 예, 근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제 팬 이벤트를 하러 카페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어 난 남춘풍이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 아, 감사합니다 하고 나왔고 이제 제가 첫 컴백 날 이제 댓글도 보는데. 이분 배우인데 왜 춤추고 계세요 여기? 그래 글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오수제 인가에서 배우로만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 그렇게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그게 좋았어요. 어, 좋은 거죠. 네, 되게 좋았거든요. 왜냐면, 요 이미지가 생긴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제 모습 다른 모습을 접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우로 아신 분들은 제 가수 모습을 보시고 놀라실 테고. 가수를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배우 느낌을 되게 처음 접하니까 되게 색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그 두 번째 경우예요. 그렇죠. 진혁 씨 가수는 이제 알고 있었고 오수제인가 딱 나오는데 어색하지 않고 괜찮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네 보셨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선물 하나 뽑아드리겠습니다. 아 네. 자 진혁 씨가 3700님. 아 이거 또 꽝 나오면 안 되는데 제발. 자 3700님 뭔가요? 이게 뭐예요? 예. 물! 물! 주로 한 글자를 뽑네요. 꽝! 물! 야, 진짜 물 먹였네요 제가. 죄송, 3700님 어디 계시죠? 아유, 야, 예. 물이라도 드려... 물! 예, 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심지어 최고 해주시던 분이었거든요. SBS 연중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예. 아, 아, 와! 예. 야, 그걸 예. 그렇게 연결하시다니. 아, 그럼요. 야, 역시. 자, 3086님. 아이 꿈이 아이돌이라 방송국 견학시켜주고 싶어서 왔어요. 아. 이진영님 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진짜. 이게 진정한 체험학습이죠. 어디 계세요? 3086님. 염색까지. 애가, 어, 느낌이 있네요. 포스가 있어요. 목걸이 딱 하고 염색 딱 하고. 아, 혹시 아이돌이 왜 꿈인지 여쭤봐도 마이크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친구 떨지 말고 마이크 잡아요. 어, 아이돌이 꿈이에요? 네. 오, 우리 진혁이 형 처음 보니까 어때요? 실제로 보니까. 잘생겼어. 고마워. 난 어때요? 호웃음을 치네요. 아
아 그래도 아이돌의 자질을 갖췄네요. 오, 예, 그렇죠. 예, 멘트를 회피하네요. 예. 멘트를 회피하는 게. 아이돌을 대신 우리 진혁 씨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딱. 어 언제 꼭 무대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 내가 그때까지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최대한 버텨볼게요. 빨리 올라와요. 알겠죠? 몇 살이에요? 9살이요. 9살이요. 그럼 몇 년생이죠? 9살이면 몇 년생인가? 몇 년생이에요? 14년생이요. 전 14년생. 4년생. 와 잠깐만. 까마득한데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그럼 곧 될 거예요. 곧 될 거예요. 기다릴게요. 꿈을 계속 갖고 이렇게 쭉 붙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죠? 춤 잘 춰요? 아 춤 안 잘 안 춰도 돼요. 끼만 있으면 돼요. 알겠죠? 끼. 네. 하고 싶은 열정 다 배우면 돼. 아 근데 저 머리 스타일이 진짜 마음에 드는 게 저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저희 여기 브릿지를 넣어주셨거든요. 그러고 다녔었어요. 야 엄마가 브릿지를 넣어줬다고? 여기 색깔 이렇게 입혀가지고 한쪽만 그때 당시 그 유행하던 그 머리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 친구도 지금 저렇게 여기만이 지금 이렇게 브릿지. 염색했잖아요. 그 엄마가 해준 거예요?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야 끼가 있네 선물 하나 줘요. 아. 자 이름이 뭐니? 야 이름 너 이름 뭐예요? 최가훈. 가훈. 가훈이한테. 가훈아 형이 똥손이야. 잠깐만. 너한테 진짜 좋은 걸 주고 싶단다. 자 아이돌이 꾸민 가훈이한테 주는 선물은요? 아 꽝이야. 야 진짜 역대급이다. 이거 꽝 하나 들어 있는데 여기. 한 번만 더. 자 꽝은 제외두고. 꽝은 제외두고요. 야 이게 말이 되나? 섞어요. 뭐예요? 삼색 볼펜 나왔습니다. 야 레전드 우리 똥손이 나왔네요. 아 혹시 강원군 그 뭐 작곡이랑 그런 것도 관심 있어요?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그 볼펜으로 하세요 그거야. 어 맞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오늘 이준혁 군과 함께 크랙 신곡도 들어보고 아, 우리 고털송도 많이 들어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일단요 제가 또 하나의 획을 컬투쇼에 긋고 간 것 같아요. 툭광 툭광의 원삼색 볼펜 엔물 야 이게 사실 이러지 않았었거든요. 다른 분들 봤을 때도 그래도 네. 한두 분한테는 그래도 큰 선물을 맞아요 그랬었어요 드리거든요. 한 사람이 몰아서 이렇게 똥손인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지요. 예, 예, 예. 야 이게 예능신이 가끔씩 잘못 내릴 때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활동에 액땜을 다 하고 갔다고 생각하세요. 다 하고 갔다고 생각하세요. 예, 예, 예. 야, 그래서 컬투쇼에서 다 털고 이제 방청객 여러분들께 똥손 고마워 칭찬이야 칭찬. 그래서 이제 많은 활동 제대로 예.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자 신곡 크랙도 대박 나시고요. 예, 멋진 컨셉 그대로 잘 유지하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예, 섹시하게 마지막으로 인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도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여러분들 소중한 하루니까 내일로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t all.